요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꼽아본 게 이거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 나쁜 놈. 교수님 오늘 이슈 중에 제일 어쩌면 제일 좀 지저분한 네. 이슈죠. 좀 쇼킹한 그죠? 네. 이게 저도 해봤거든요. 이런 사건. 이런 사건이요? 네, 그 사건 사람 같지 않은. 그러니까 인간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그 별종들이 네. 있기는 있어요. 그죠? 어떤 저런 게 있나? 네. 대체로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약간 별 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지만, 그렇죠. 예. 특별히 좀 더 이상한 사람들, 예, 더 이상한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 사건이 그거예요. 예. 내용 보니까 2016년부터 이 시작이 됐어요. 아유 오래됐어요. 예, 2016년 대전시 중구에 있는 네. 자신의 집에서 그 당시에 큰 딸이 8살이었대요. 아유 애기잖아요. 그 큰딸 8살이었던 큰딸을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유, 그러니까 8살부터 중학생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죠. 그렇죠.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한 남성 아버지, 이걸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터울이가 그러네요. 2016년도에 큰딸이 8살이었는데 2018년도에 작은 딸이 7살이면 몇 살 터울인 거예요? 하고 3살 터울인 것 같아요. 3살 터울인 것 같다. 그 또 2018년도 네. 2년 뒤에는 그 당시에 7살이었던 작은 딸을 상대로 해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하고 7살짜리 이게 사람이에요. 어휴. 그리고 이제 성관계 동영상까지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예.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거. 이건 이미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이건. 이걸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. 이건 짐승도 짐승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. 예. 짐승도 자기 새끼한테 이러지 않아요.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. 진짜. 그리고 또 이 딸들이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네. 애들을 침대 위로 집어던지나 봐요. 말 안 듣는다고? 네. 아휴 참. 집어던지고 내동댕이 치고 학대죠 뭐예요 이게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. 이 큰애가 지 동생이 걱정돼가지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아휴. 어린애가 얼마나 안쓰러워 이게. 아휴, 응.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달리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게 드러났는데 네. 이게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 징역 10년 때렸어요. 1심에서 10년 네. 준 것 같은데 이거를 항소심에서 예. 플러스 3년 했네요. 얼마나 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네네. 그 재판부가 사람이라면 예.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인면수심의 것이라면서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게 더 문제죠. 그렇죠.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. 맞죠 뭐.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서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네. 무슨 도움이야 이 새끼. 딸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. 맞죠 뭐. 이러면서 징역 13년을 줬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10년 줬어요. 3년 덜 줬거든요. 뭐 그때도 1심 재판부도 뭐 어린 두 딸을 뭐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더 큰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. 그래서 엄벌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0년 줬는데 네. 항소심 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제3형 형사부네요. 정재호 재판장은 이건 도저히 인면수심 이건 더 안 된다. 아예 이건 더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인간이다. 그래서 3년을 더 플러스했습니다. 그리고 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네네. 데 취업 제한 10년 네. 위축적 그 전자발찌 20년 시켰어요. 아. 이렇게 했는데 43살이니까 교수님 13년 살고 나와도 50대예요. 그러네. 43살이면 13년에서 56세네. 예. 팔팔할 때 이 새끼 또 기 나오네. 그러니까요. 얘는 이거야말로 이거 저 물리적 거세 해야 돼요 이거 진짜. 아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? 진짜 자기 친딸한테도 이러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이거 물리적 거세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
정말 이거 맞아요.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짓다 하긴 또 근데 이런 것들이 예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남한테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찐찐따 대체로 예. 내가 보면 예. 그 집에서 그 어린 8살, 7살 지 딸들한테나 군림하고 앉아있지 이런 네네. 것들이 또 밖에 나오면 남 앞에서 쪽도 못 쓰는 새끼들이 많아. 맞아요. 그래서 요즘 그 아동 그 대상으로 이제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크게 유형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. 원래 아동 성애가 있어서 성 그러니까 기호증. 예, 그래서 성인 여자들 말고 그냥 애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소아기호증이죠. 예, 완전한 소아기호증이고 이렇게 성인 여성들이랑 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건 성인 여성이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이 마음속에 또 그 아동에 대한 그 약간 성애증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 이 두 번째 유형들은 보통 주변에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가깝게 지내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한대요.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 애들한테나 막 접근을 하는 거고. 전자는 위험하지, 전자. 그렇죠. 막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애들, 모르는 애들한테 막 그러는 거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쪽에는 또 못하는 거죠. 기웃거리지 못하는 것들, 못난 것들. 제일 못난 거예요. 이거 치질한 이거 야 이거 애들이 받을 상처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. 이거 그렇죠. 애들한테는 이 평생 기억일 텐데. 그럼요. 아버지한테 성추행, 성폭행 당했다는 그 개념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한 번도 당하지 말아야 할 일이잖아요. 이 그럼요. 성폭행이라는 게. 그럼요. 그런데 하물며 그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 그 성폭행을 나를 낳아준 아버지로부터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받을 그 이 앞으로 향후의 충격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. 이 아이들 특별히 이 그 심리 치유 같은 거 프로그램 작동했으면 좋겠어요.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. 이게 또 이 애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부터 보호를 못 그러니까. 받고 심지어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. 이것도 굉장한 트라우마죠. 그러니까.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다른 뭐 가족들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.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또 극복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이게 이제 이런 그 피해를 겪고 나면 뭐 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. 성인지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그 성관계 관련된 거, 부부 생활 관련된 맞아요. 게 더럽다든지, 맞아요. 고문받는 것 같은 느낌, 학대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, 그렇죠. 그래서 혼인을 회피하고 결혼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 이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. 그렇죠. 그런 부작용을 이렇게 겪거든요. 그 성인지 왜곡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기본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 국가가 이렇게 그 형성되는 건데 이거 어마무시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역작용 부작용을 조리하는 일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이거는 국가단체에서 좀 도와야 됩니다.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. 저도 약간 그러지 엄마가 않을까. 엄마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죠? 네, 그렇겠죠.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 아이들을 얘 교도소 보내놓고 이 아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게요. 아마 뭐 만약에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 시설에, 시스템이 작동되겠죠. 그렇게 해서 뭐 어찌됐건 이 아이들을 심리 치유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사고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참 사람 아닌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. 제가 늘상 몇 번 말했죠. 퇴직 직전에 내가 했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거예요. 어떤 거예요? 퇴직 직전에 딸 갖다 놓고 그 부부가 우리는 가족이다 한 가족 가족의 개념은 뭐든지 다 공동으로 하는 거다 해가지고 딸 놔두고 엄마도 옆에서 부축이고 거의 혼음 형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기가 막히네. 그래서 구속했어. 아버지 구속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. 근데 구속을 하는데 또 뭐 그 또 우리 서장은 그러더라고.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아이 부부 다 구속시키면 애는 어떡하냐고요? 애 어떻게 해요? 뭐 물론 애는 그렇게 어린애는 아니었어요. 뭐 어떻게 해요? 뭐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부부 다 구속시키는 경우가 잘 안 그러잖아요. 없어요. 그 사법 체계에서.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. 이건 이제 어차피 짐승이니까
야 부부 다 영장 신청해. 엄마 아빠 다 영장 신청해. 다 똑같이 구속시켜. 그러니까 둘 구속시켜 버렸어요 둘 다. 그러게 말이야 이게.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나한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. 피도 눈물 넘는 사람. 그것도 여전히 따라붙더라만.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틀린 거거든요.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. 자격이 없는 네. 거거든요. 그리고 이별하려면 빨리 아이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하고 빨리 이별하는 게 좋아요. 아무리 맞아요. 나를 낳아줬다고 네, 뭐 피로 맺어진 혈연이는 어떻게 끊을 수 없다 얘기하지만 끊어야 됩니다. 예. 그건 사람 아니에요 이미. 맞아요. 이게 무슨 부모예요. 그 부모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거의 부부를 다 구속시켜버렸는데 내가 그 퇴직 직전에 진짜 마지막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. 그게요? 그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 사건을 보니까 예.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. 그러네요. 예. 아니, 더러워서 아주 그 행위를 진짜 어떻게 그 조서로 명기하는데 고통스럽더라고. 그렇죠. 예. 읽는데도 괴롭더라고.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? 아유. 이거는 이거 아버지라고 볼만한데 이 인간은 인간이라고도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. 예. 예, 얘는 정말 아유 교도소에서 그냥 퇴화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게요 기능 어느 부분이 완전히 퇴화돼가지고 기능 상실 예, 아메바 형태로 나왔습니다. 그냥 요망상입니다.